만약에 식당의 점심 가격을 모두 똑같이 올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식당 수는 무려 57만 2,550개나 됩니다. 인구 90명당 식당 한개 꼴이죠. 이러다 보니까 식당업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식당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식당이 많기 때문에 만약 점심을 먹으려고 한다면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메뉴는 물론이고요. 가격대별로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음식을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식당들이 메뉴를 한 가지로만 판매하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 먹게 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메뉴를 팔기 때문에 특별히 고를 필요 없이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데 막상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다면 모두 질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하루 이틀이죠. 매일 나온다면 물리게 되기 쉽상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식당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무자비하게 올립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을 하면서 식당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굳이 식당에 가지 않을 것이며 결국 식당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식당과 점심을 사 먹는 모든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교육 현실이 이렇습니다. 획일화된 메뉴처럼 공부만으로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미술을, 어떤 이는 음악을, 어떤 이는 제빵을, 그리고 다른 이는 운동을 해도 여전히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과는 전혀 필요 없는 수학과 영어 등을 배우고 시험을 치러야만 하죠. 그리고 또 모두 대학을 나오게 해서 4년 내지 6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또한 식당들이 가격을 올리듯이 마음대로 교육 관련 비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가정의 교육 관련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육은 학생을 위한 환경이 아니고요. 교육자와 교육기관만을 위한 독점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왜 어부가 되고 농사꾼이 되며 유튜버가 되는데 굳이 대학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어부라서 자녀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어부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고교 진학 및 대학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배울 수 있는 공부가 있을까요? 물론 어부가 대학 교수로 나와서 강의를 한다면 몰라도 보다 실전적인 교육이 되겠지만요. 그럴 때는 이것도 학원에서 하거나요? 아니면 아버지 또는 고참 어부한테 배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결국 자신의 직업을 찾는데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는 중등 교육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공부나 경험만 집중적으로 쌓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괜히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할 사람한테 미적분을 가르친다면 과연 직업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교육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OECD 국가 중에서 직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시킨다는 평가 분석이 있듯이 자신의 직업과는 무관한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획일적인 메뉴를 파는 식당만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룰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더 맛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한정된 선택 범위 내에서의 선택은 자유로운 개인 의지가 아니라 강요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당을 이용하는 모두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식당 주인만 이득을 보는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가격을 펼쳐 놓았다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실컷 향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학교 입학금은 거의 비슷할까요? 국공립 대학은 제외하고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똑같은 메뉴를 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들어가서 전공을 심화 학습하는 곳인데 왜 교양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만 할까요?
이 교양 과목도 정원이 한정되어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과목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또한 비율의 극치가 아닐 수 없겠죠. 대학은 자신의 전공을 배우기에도 벅찬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교양 과목을 듣다니요.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도 선택적으로 더 훌륭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정해놓는 것은 교양과목 교수들에게 강의 시간을 배정해주는 배려를 한 것은 아닐까요? 마치 강의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맛없는 메뉴를 먹게 강요받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비교적 값싼 강사를 대거 활용하면서 교육 시간을 땜질식으로 만든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우리는 굳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굳이 하겠다면 대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료할 과목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필요 과목은 대학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학점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학점 취득 인정을 부합할 때 가능하겠죠. 이렇듯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대학 교육, 실생활과 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 학원과 유튜브에서 배우면 되는 교육, 그렇다면 대학도 배움의 한 수단이라고 판단해서 다양한 학원 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한테 맞는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쓸데없이 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학점 취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가 활성화된다면 미안하지만 대학도 고등학교도 재반 학교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교육의 질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AI는 아주 쉽게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의 질 문제, 교통 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이요. 이제 AI를 통해서 집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가야만 공부를 하고 사회활동을 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훨씬 효율적인 교육 방법은 바로 학교를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교육 관련 관계자들을 슬림화시키고 AI 학습을 통한 지식과 경험 습득 그리고 전인 교육과 보다 현명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직업에 꼭 필요한 공부만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만 이수하고 이것도 모두 AI 교육으로 대체는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부터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전문 교육을 학원과 AI, 유튜브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습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그동안의 악습과 비율을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